근데 아, 좀 외웠어. 말해봐. 랩몬스터 씨, 진, 정훈 씨, 맞아? 국정원 아니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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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3년 만에 왔습니다. 3년 만에. 자, 이제 불러볼게요. 의사 선생님 만들어준 코 원하나 씨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하나 씨 와주세요. 반가워요. 자, 또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3년이 됐어요. 와, 진짜 시간 빠르다. 견자이 씨를 이제 불러볼까요? 좀 더 아직 그 자, 견자이 씨를 모셔볼까요? 예, 네, 자리 비... 자, 모셔봅시다. 야, 근데 3년 전이랑 바뀐 게 없어. 나이만 바뀌었지? 우리 뭐 바뀐 게 없어, 사실. 그지? 근데 자이만 그대로야. 근데 너는 뭔가 피부도 노화가 살짝 왔고 좀 초췌해 보이고.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나이를 먹어서 제스처라던가 말하는 워딩 같은 건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데 겉으로는 별로 뭐가 없어. 근데 그동안 나는 결혼했고 혜화이 너는 여자친구도 없고 누나는 누가 봐도 20대처럼 응! 내가 봤을 때 아닌데? 그 누가 중에 내가 혜화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10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. 아니 나 10대 맞췄은 거야.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못하는 거야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잠깐만, 나 이렇게 나오면 나도 막 나가. 형에 대해서 그 와이프님이 하셨던 온갖 슬픈 이야기들 싹 말해. 변기 청소 잘안 해가지고 혼났어요. 그래서 뭐 이제 근황 같은 거 얘기하자. 뭐 어떻게 지내는지. 뭐 각자 채널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은 이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잖아. 그치. 뭐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보다 형이 할 말이 많지. 나 좆됐어? 카트가 망했어. 너희들이 했던 그 카트가. 난 안 했어. 나 안 올려. 혜연아 너는 잘 살아? 유튜브 어떻게 잘 되고 있어? 나 저기 내 집 베란다에 갇혀가지고 2층에서 떨어졌었어. 그러니까 혜연이는 보면은 약간 좀 인생의 주작 같아. 맞아. 아니 페라리 엠블럼이 떨어지질 않나. 아니 우리 엄마 14년씩 벨로스터에도 한 번도 안 떨어졌어 엠블럼이. 아 그리고 제가 자이한테 사실 혼날 게 있는데. 아 맞다. 카트라이더 쪽에 BTSD라 아니 나는 관련이 없어요. 슈가 씨가 나온 슈가인가? 쿠키인가? 근데 거기서 이제 RMC가 있는데 MRC라 불렀다가 뒤지게 혼났거든. MRC. 그게 영도로 갔어요. 아 죄송합니다. 예. 아 몬스터 레빗이요? 몬스터래? 랩몬스터인데 오빠가 애가리라고 해서 뭐. 아 랩몬스터. 아 그래서 RM 이렇게 정리합시다. 이제 BTS에는 랩몬스터가 있는 거고 BTSD에는 MR이 있는 거고. 근데 좀 외웠어. 말해봐. 랩몬스터 씨, 진, 정훈 씨, 맞아? 국정원 아니. BTSD에는 아니 BTS가 국정원 씨가 있습니다. 잘 지내셨어요? 그래서? 아 저도 이제 한 달 쉬고 왔기 때문에 저도 좀 컨디션 많이 괜찮아졌어요. 그리고 살도 조금 찌고. 살이 쪘다고요? 네 저 조금 쪘어요. 근데 이거는 살이 쪘다라는 것은 저희 근본을 좀 살려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. 이게 그 견학 시즌 1 때 했던 거죠? 예 시즌 1 때부터 사실 모든 시즌에 안 한 적은 없기 때문에. 안돼 자이님 점점 땅 속으로 들어가. 올려 하나 둘 셋 아 차. 야 살쪘다. 아 근데 살이 찐 거 근력이 떨어진 거. 아 그리고 나 질문 하나 있어. 저번에 우리가 마지막 견학 했을 때도 말을 했지만 원래는 이게 군대 컨셉으로 만나자. 그러니까 그걸 형은 다정했다니까. 오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 재밌지 않을 거 했는데 오빠는 이게 패스로 된 거야. 아니 군대로! 와이프분이 얼마나 있으시겠어! 군대를 누가 말한 거야 그러면? 최근에 그 견자이, 와나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곧 군대 컨셉으로 견하독이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. 응? 이야기를 했어! 했는데 저런 게 아니라 하면 재밌지 않을까? 오! 미안합니다 여러분들.
뭐 또 하면 되죠. 예, 조만간 하면 되죠. 예. 그럼 그것 좀 물어봅시다. 뭐 쉬면서 뭔가 에피소드는 없었어요? 제가 이제 투수 생활을 막 했었어요. 그래서 네 방송도 놀러 가고 오빠 방송도 놀러 가고 그랬는데 오빠 방송에 오랜만에 놀러 갔는데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니까 뭐 사람들이 좀 매너를 지킨답시고 뭐 합방도 안 하고 이제 좀 약간 외롭다 이런 약간 제스처를 좀 남기는 거야. 그래서 좀 오빠도 걔와도 이야기를 되게 또 반가워를 하는 거야.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야 근데 태연이는 그게 문제야. 은별이 코 한 게 문제야? 아니 그러니까 은별이 코를 왜 수술하게 냈뒀냐. 왜냐면 코를 바꾸면 관상이 바뀌는데 얘 코 수술하자마자 박스터 박살났죠? 그러니까 은별이도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파심에 말을 했다. 그 악담 아니야? 걱정! 관상이라는 게 이게 바뀌면 이제 코가 중요하거든. 지금 내 관상은 어때? 지금은 약간 좀 피곤해 보여. 그러니까 그거는 내 심정이고 관상이 어때 보여? 관상?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좋은 일들이 생길 것만 같아 얼굴이. 그러면은 형이 생각하는 견자이의 관상. 자, 첫 번째 여신. 두 번째 태양이신. 아 잠깐만. 아니, 어 맞아 맞아. 아이들 처리가 했다니까. 나는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린 줄 알았어. 아, 아니 아치. 야 나 자이 처음 봤을 때 왼쪽 눈이 살아났다니까. 헐 거친지 후크로. 아 진짜. 하지 말라고. 아무튼 예, 장난 아니었어. 예, 진짜 이쁘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내가 또 군대 썰을 살짝만 풀자면은. 제가 자, 그러니까 자기가 제 방송 놀러 가고 새벽에 아, 말했던 건데 제가 자기한테 좀 약간 미안함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. 자기가 저 이제 군대 들어가기 전에 오빠 군대 안에서 분명히 뭐 통화나 이런 거 시켜달라 있으면은 언제든지 해달라. 에이 됐어 이랬는데 진짜 들어가자마자 견자이 통화 한번 시켜주면 안 되냐 하고 이제 자이를 팔았어요. 갖고 자이가 인사해주니까 난리가 난 거야. 그 이제 끊을 때 자이야 내가 연락할게 끊고 연락을 안 했어요. 그 뒤로 저녁 때까지 연락을 못 했어요. 하다 보니까 만난 게 결혼식 때였어. 커피 마시고라도 올래. 어 마시고 와 마시고 와. 저 천천히 마시고 와. 어. 뭐 아니 아무 말 안 했어. 아니 잠깐 나갔다 와. 커피 마시고 와 커피. 형 근데 그거 알아? 뭐 뭔데? 사람 비우자마자 이게 마이크가 꺼진 거 너무 올드한 연출이야. 이거 무한도전에서 이러던데? 있잖아. 내가 이 합방 오랜만에 해서 사람 대하는 게 오랜만이라 진행이 안 돼. 그러니까 네가 좀 입을 좀 많이 벌려줘. 네가 좀 잘 이끌어줘. 그거 있을 때 얘기해도 되잖아. 어? 그러니까 왜 우리 조용히 말하냐? 자기 없어지니까. 어? 내가 뭐 잘못했나 자기한테? 이 연출 형이 만들었잖아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이 연출했다는 거는 정석적으로 갔을 때 뒷담으로 가는 거야. 현재 그걸 듣고 와가지고 우리를 때리던지 하는 그게 정석 콘텐츠. 그치, 그치. 그 루트를 한번 살려보자. 그래. 자. 야, 자기. 자이 정말 이쁘게 생겼지 않았냐? 형 지금 유부남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. 내 와이프가 더 잘생겼단다. 더 와이프가 더 이뻐. 아 목이 탄다. 살려보자. 지금 다시 살릴 수 있어. 어. 자, 이제 견자의 뒷담 해봐. 아 잠깐만. 근데 뭐 뒷담 할 게 없어요. 와나나라면 뒷담 겁나 많이 하죠 진짜. 아 그러면은 제가 잠깐 나를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꺼져보세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 조용히 말할 필요 없어요. 이 새끼는 일단은 부모님이 세 분이세요. 엄마 아빠 의사선생님. 아니 형 논란 될 수 있는 거죠. 아 왜 논란이에요. 좋은 거죠 많으면. 아니 좋으면 안 된가? 저 잠깐만 마이크 끌 수 있나요? 어 마이크 예. 네 꺼드릴게요. 아 저 예. 근데 우리 장미들이 원래 나 아니 지금 찔릴 게 없는 대화인데 이 형한테 찔려가지고 마이크가 커지면 팬들 칭찬하자고 했고요. 아니 그 말하고 얘는 도와주고 있었고요.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말씀드린 근데 것처럼 기다리니,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부르자 그랬는데 이제 오빠가 갑자기 팬들 칭찬을 하재.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야. 이럴 거면은 뭐 계속 밖에 있는 게스트분 불러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하면 웃기지 않을까? 그랬더니 갑자기 찔려가지고 근데 그럼 우리 마이크 켜지면은 각자 팬들 칭찬하는 게 어때? 하고 딱 켜졌어. 근데 너도 할 말 없어. 우리 장미단들 자 박수로 받아주세요. 야 꼴까미입니다. 아니 근데 게스트 지구용사 썬가지 알아요? 아 아니요. 아니 씨발 형도 껴!